어제 다이소에서 씨앗을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심어서 씨앗을 발화를 시켜볼 거예요. 레몬밤, 상추, 부추, 시금치. 그리고 이건 저번에 씨앗 키우기 키트 같은 데서 들어있던 건데 레디쉬도 있고 루꼴라, 레투스, 이게 뭐야? 레드 머스타드. 근데 이런 거는 안에 씨앗이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발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옛날에 다이소에서 사둔 화분이에요. 이게 두 개에 2,000원이었나? 이렇게 세트로 파는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심고 이것도 옛날에 다이소에서 작은 거 키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놨던 건데 안 쓰고 있다가 가져왔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그저께 같이 사왔는데 뿌리 활력제. 자연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흔들어서 뿌리에다 뿌리면 뿌리에다 분사를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씨앗에다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뿌리가 허술하다 싶은 애들한테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씨앗들이랑 같이 왔던 배양토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을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여기에 흙을 좀 더 추가해서 넣어줄 거예요. 물구멍을 막아주고 이거는 이 밑에가 동그랗고 구멍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막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난석만 깔아줄 거예요. 난석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물구멍을 막았거든요. 여기는 마사토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박스 안에 있던 완충제거든요. 굳이 물구멍을 뚫지 않아도 여기가 물이 그냥 막 스며들고 마르고 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바로 마사토만 깔아주고 흙을 넣어줄 거예요. 저번에 이 씨앗 심는 계란판 같이 생긴 이런 걸 샀었는데 흐물흐물해지고 금방 말라버려서 거기다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다가 막 물을 받쳐놓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그 계란판 남은 건 있긴 한데 그리고 배양토. 어차피 씨앗을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넣을 거기 때문에 좀 수분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정도만 흙을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책상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조경 행사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추 모종도 한번 사봤었거든요. 그때 같이 팔았던 거름이에요. 이거 지금도 써도 되나? 산 지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크고 나면은 한번 넣어줘 볼게요. 주말 농장의 완벽한 완효성 밑거름. 이거는 물에다가 좀 불려서 아마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걸 불리고 난 다음에 이 구멍 속에다가 씨앗을 넣어서 발화시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동동 떠다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이게 뿌는 동안 씨앗들을 구경을 좀 해야겠어요. 여기에 키우는 방법이 써있거든요. 햇볕 많이. 이 3에서 6일 이거는 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 3에서 6일이네? 이 케일은 5에서 10일이다. 이건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케일은 쌈채소잖아요. 쌈 먹어야지. 레드 머스타드. 적겨자 이런 건가? 레드 머스타드는 흑계자? 흑계자가 뭐야? 이것도 쌈채소구나.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상추. 상추는 햇볕만이라고 돼 있네요.
햇볕이 많이 필요하니까 LED등을 길게 켜주면 되겠다. 적상추와 청상추를 할 거예요. 시금치를 또 하나 해야죠. 시금치는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맛있게 무쳐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시금치를 무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추를 해서 부추전을 해 먹을 거거든요. 레몬밤은 허브잖아요. 우리가 약간 이국적인 음식을 먹을 일이 있나? 이건 좀 보류. 아까 레디쉬가 있었잖아요. 레디쉬는 이게 알맹이가 있으니까 좀 깊은 화분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마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에 다이소에서 사놓은 거거든요. 이 모양이 딱 레디쉬가 잘 자랄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디쉬를 한번 심어볼게요. 레디쉬가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주면 좋겠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질 못하잖아요. 저 원래 집순이라 가지고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활력이 되게 떨어지는 기분? 요새 집에서 혼자 놀기 하는 사람들은 막 달고나 커피 만들어 마시고 막 그러던데 이거 위에 뿌려주니까 훨씬 더 빨리 부푼다. 이 밑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근데 아직 위에가 좀 딱딱해요. 한참 더 풀어야 되나봐요. 저번에 싱고니움을 한번 물고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뿌리가 자꾸 썩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남았어요. 그리고 물에 담가놨더니 이 밑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싱고니움 유치원생이 됐어요. 저번 영상에서 물꽂이 해놨던 러브체인인데 이거를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요만큼에서 똑 잘라가지고 그냥 물에다 담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서 여기를 자른다 그러면은 이 한 마디에 있는 잎들을 떼주는 거예요. 이걸 똑똑 떼내고 이 마디를 같이 물에 담가주면 요 마디에서 뿌리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꽂이를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꽂을 때마다 하나씩 말라서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 마디를 같이 담가주고 나서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졌어요. 저번에 산세베리아를 분갈이를 했었는데 아니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물려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식물을 키우는 능력이 없는 건가? 충격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충격적인 사건 현장.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야? 다 먹은 바나나 껍질처럼 죽어있구나. 타살 같은데 내가 보기엔. 타살이야? 내가 봤을 땐 자살이야. 자살이야? 타살이야? 자살이야. 범인은 너야. 어떻게 생각해? 목격자 인터뷰? 응. 밥 먹으면서 맨날 저걸 쳐다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제 여기까지 말랑말랑해졌어요. 이제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볼게요. 부추랑 시금치는 여기다가 좀 여러 개를 뿌려가지고 많이 심어봐야겠어요. 얘네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핑크색에 스티로폼 알갱이 같이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를 하나는 여기 넣어보고 하나는 그냥 뿌려볼까? 하나를 넣어봅시다. 여러 개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 이렇게 옆쪽 자리에다가 이렇게 여기 옆쪽에는 그냥 여기다가 얼만큼 심어야지 한번 먹을 만큼이 나오는지는 가늠이 안 되네. 표시를 해야겠지? 네임펜을 갖고 왔어요. 여기도 시금치가 알맹이가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부추는 아주 뭉탱이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솔솔솔 뿌려서 발화를 시켜볼게요. 오!
부추씨는 새까매. 그 옛날에 검정고무신에 보면은 조개탄 나오잖아요. 그 조개탄 축소판 같이 생겼어요, 부추씨는. 여기다가 조금씩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거 끼워서 먹으면 진짜 대박이다. 막 뿌려. 부추는 이거 다 뿌려도 전 하나 해먹으면 끝일 나나? 여기다가 왕창 키운 다음에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되니까 물을 살살 뿌려주고 부추라고 쓰고 전구지라고 읽죠. 전구지. 여기는 아까 보시면 뭐였지? 알맹이 레디쉬를 심어볼게요. 이거 몇 알 되지도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알이에요. 어? 하나 잃어버려서 여섯 알. 레디쉬 알은 매끈매끈한 조약돌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모양이네요. 여기다가 구멍을 좀 넓히고 술술술 좀 파주고 씨를 이렇게 해주면 제가 좀 소홀하더라도 촉촉하게 지낼 수 있겠죠? 10도에서 20도 햇볕 약간. 얘는 음지에서도 좀 자라나봐요. 심기 너무 쉬운데? 자연 씨앗 2종 세트. 이것도 작년에 사놓고서 안 심어가지고 드디어 심어봅니다. 오, 이렇게 들어있구나. 적상추와 청상추. 종자업 등록번호. 이런 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구멍을 뽕뽕 뚫어주고. 이거 햇볕에 놔뒀더니 흙 속이 되게 따뜻하다. 잘 자랄 수 있겠는걸. 청상추를. 꽃잎같이 생겼어요. 얘는 적상추예요. 아까 핑크색의 청상추보다 약간 희끗희끗한 색깔이에요. 얘는 레드 머스타드. 네 알밖에 안 들었네.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발화율이 좋아서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건가? 어? 하나 어디 갔어? 또 잃어버렸네. 여기다가 네 씨앗 네 개가 들어있었지만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 개만 들어간 레드 머스타드. 여기다가 옹기종기 넣어줘야 되나? 케일은 몇 알이야? 케일을 여기에다 넣어서 머스타드 옆에다 둘게요. 케일 메뉴 두 개가 남았는데 남은 야채가 뭐가 있냐면 콜라는 없어. 레몬밤, 레몬밤을 해봅시다. 이거는 50잎밖에 안 들어있는데 씨가 어디 있는지 만져지지도 않아.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조그매요. 부자가 된 기분이고. 하나는 비타민을 심읍시다. 이게 발화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여러 개를 다 심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새싹이가 될 친구들의 자리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점점 너무 꽉꽉 들어차고 있나? 청상추? 적상추? 앙증맞은 레디쉬와. 개인적으로 레디쉬가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좁아.
레드, 머스타드, 케일. 어? 여기를 안 붙다 싶구나. 여기 빈자리에다가 부추를 좀 더 심어줬어요. 부추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빈 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였어? 생각이 안 나. 여기다가 넣어줄게.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좀 더 채워놓는. 자, 이렇게 저희 텃밭이에요. 식물들의 성장기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잘 클 수 있겠지. 아 맞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것도 사왔거든요. 잔디머리 인형. 잔디를 키워보는 재미와 헤어스타일 연출까지. 안에 이런 천이랑 심지가 들어있고 여기 위에 잔디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놓으면은 발화가 되는 건가 봐요. 얼마나 넣어야 되지? 나 왜 항상 설명서를 안 읽어보는 거지? 배양토가 촉촉해질 때까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새싹이 나올 때까지 매일 1회씩 물을 뿌려줍니다. 이제 다 심었으니까 매일매일 기록을 남겨보도록 해야겠죠? 귀찮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집에 한번 연출해봐. 아이. 아니 부추 같은 거 심어가지고 부추전 같은 거 해먹고 이러면 되잖아. 상추 다 되면은 고기 한번 먹고. 여기 있는 것만 심어도 뭐 살 거 없겠네. 됐어. 우리 이거 해가지고 찌짐해 먹자. 그래. 그걸 목표로 하자. 이거 하나면 되겠지? 600립이래 이게. 600립이면 600립이가 600립. 그럼 600개가 있는 거야? 세봐야 되고 또? 세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컴플레인 걸어야지. 반품하는 거야 또? 시금치 어때? 시금치 무침 한번 할까? 나 시금치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먹으면은 요로결석 걸린다 그래가지고. 시금치 키워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묻혀놓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도 묻힐 수가 없잖아. 그래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뿌리 활력제도 하나 사볼까? 뿌리 활력제는 뭐야? 21세기 최첨단 기술인 나노공법. 나노공법이라고? 나노공법으로 만들어진 뿌리 활력제. 그래? 잔디에 한다 심은 다음에 나중에 저기 뭐야 상추를 바꿔가지고 파마머리 한 것처럼 어때?